오늘은 12월 3일. 적설량은 미미했지만 수도권에 첫눈이 내렸다. 오늘 새벽 3시까지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점심시간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흰눈이 보였다. 그래서 방한용품과 월동장비를 체크하고 월동 준비를 했다. 창구와 보일러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체크했다. 수도와 수도계량기는 건물주께서 완벽하게 감싸두셨다. 이 정도면 북극에서도 동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수도계량기는 보온재나 헌옷으로 감싸주고 뚜껑은 산발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무거운도를 올려준다. 시골은 도시보다 최저기온이 평균 2에서 5도가 낮고 새벽 시간대는 10도 이상 낮을 때도 있다. 겨울철 전원생활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수도 동파 예방이다. 데크 쪽은 걷어놨던 천막 비닐을 내려서 간단히 묶어줬다. 갑자기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선풍기를 점검했다. 무선 선풍기는 계단, 데크,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울 때 사용한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게 되면 갑자기 눈이 왔을 때 무언가한 고생을 하게 된다. 엔진식 선풍기는 도로, 마당, 주차장에 눈을 치울 때 사용하는데 기름을 미리 사다 넣고 시동도 한번 걸어본다. 물겨울, 눈과의 전쟁이 걱정된다. 밤중에 눈 치울 때 시야 확보를 위한 랜턴을 켜보고 충전을 했다.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내 머리를 보호해줄 겨울 모자를 꺼냈다. 문제설할 때, 야외에서 놀 때 필요한 장갑도 꺼냈다. 작년에 온라인에서 구입하고 남은 게 있어서 핫팩도 준비를 했다. 포크레인을 구입하면 선물로 받는 것보다 빵 모자인데 포크레인 하시는 형님이 주셨다. 잠깐씩 이동할 때 귀를 보호해줄 털귀마개도 꺼냈다.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 미끄러움을 방지해줄 아이젠도 챙겼다. 이렇게 방한용품과 눈제설에 필요한 장비를 체크하고 월동 준비를 했다. 누나, 제발 조금만 와다오.